아쉽게도 야짱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석양 느낌이 나는 야짱에서의 마지막 일출을 보고 있으니 오늘은 아침 산책이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 건지 오늘따라 너무 예쁘게 물든 하늘 때문인지 우리 숙소가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아침에 하늘이 이렇게나 붉고 몽환적일 수 있는 거죠? 비록 엄지척 날려준 만큼 맛있는 조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거하게 먹어버렸네요. 여긴 진짜 요거트 맛집입니다. 딸기맛 요거트에는 코코넛 같은 알맹이도 씹혀서 더 맛있네요. 이런 아쉬운 마음들 때문에 아침 거하게 먹고도 바로 수영장으로 달려가 물놀이를 만끽했어요. 오늘은 튜브가 큰 거 하나 더 버려져 있어서 남편이랑 둘이서 튜브 덕분에 신나게 물놀이도 할 수 있었네요. 오늘은 여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이발관이 있다길래 화장은 좀 가볍게 해주고 베트남이랑 잘 어울리는 라탕 가방으로 코디해주고 나가봅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괜히 택시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더 아름다워 보이고 벌써 막 그리워지고 그러네요. 그렇게 시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점심을 먹으러 또 쏨무이 가든에 왔어요. 어제 너무 맛있게 먹기도 했고 반세우는 또 어떨지 궁금해서 왔는데 어제보다 조금 늦게 왔더니 꽤 대기를 해야 했어요.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워낙 손님이 많아서 예약해도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오늘은 어제 반해버렸던 새우구이와 함께 궁금했던 반세우와 분띠능엉을 주문했어요. 어제보다 손님이 더 많아서 그런지 음식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아서 먼저 나온 반세우 먼저 직원분이 먹기 좋게 자르고 재료들을 넣어 만들어줬어요. 스모이 가든에서는 반세우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해산물을 선택했어요. 어제 먹었던 냅느엉은 칠리소스와 땅콩소스 두 종류의 소스와 함께 먹으라고 나왔었는데 오늘 주문한 반세우는 물같이 생긴 소스가 함께 나왔는데 이 소스 꼭 찍어 먹으세요. 무슨 소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스가 진짜 맛을 확 끌어올려줘서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남편은 어제 냅느엉보다 오늘의 반세우가 훨씬 맛있다면서 나중에 또 베트남 오면 반세우로 먹어야겠다고 할 정도로 깔끔하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게 먹고 있으니 새우구이와 분띠능엉도 나왔는데 어라? 분띠능엉과 함께 나온 소스가 반세우의 소스와 같은 거더라고요. 분띠능엉은 함께 나온 소스를 부어서 잘 비벼서 먹으면 되는데 어머나 이 맛은? 제가 알고 있는 분짜 맛이었어요. 시큼하지 않고 달짝지근한 맛이 숯불로 구워진 맛있는 고기와 함께 너무나 잘 어우러지며 입안을 행복하게 만드는 바로 그 맛있는 분짜의 맛. 이 소스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진짜 너무 맛있네요. 그렇게 오늘도 맛있는 점심으로 기분 좋게 배부른 상태로 CCCP 커피로 가서 달달한 코코넛 커피를 마셨어요. 이것도 오늘로 마지막이라니 너무 슬프다.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드디어 남편이 너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예약한 이발관을 가봅니다. 이발관은 남자만 가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여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예약 당시 화장을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지 등 여러가지 문의를 했었는데 화장을 하고 오면 화장도 지워준다고 해서 어느 정도로 해주는지 체험해보고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 전 색조는 안하고 눈에 마스카라만 하고 와봤어요. 우선 여기는 커플룸, 패밀리룸으로 다양한 룸이 구성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발소 분위기의 의자와 마사지 침대가 함께 있는 구조에 뭔가 벌써부터 호기심이 막 올라왔어요. 룸 안에는 넓은 화장실도 있어서 화장실에서 편하게 옷 갈아입고 먼저 이발소 의자에 앉아 발부터 씻어주며 시작이 되었어요. 족욕이 끝나면 바로 의자를 눕혀서 누운 상태로 만들고 얼굴을 먼저 닦아주는데 이때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화장을 먼저 지워준 뒤 세안을 해주는 순서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발관 체험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촬영 허가를 받고 모든 과정을 최대한 촬영을 하면서 받았는데 사실 처음엔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촬영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손에 들고 촬영을 했던 것인데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우선 이렇게 얼굴을 마사지하며 닦아준 뒤 갑자기 면도를 할 거냐고 물어봐서 잠시 당황했는데 남자는 바로 면도를 해주는데 여자는 원하는지 물어보고 원하면 진행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딱히 면도를 하고 싶진 않아서 면도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 다음으로 오이팩을 붙여주더라고요. 이때라도 카메라를 거치해 두고 오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과정이 펼쳐질지 모른 채 얇게 썬 오이팩이 시원하게 올려주는 쿨링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엄마들이 오이팩을 그렇게 하셨던 건가? 근데 오히려 눈도 더 시원하긴 한데 이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 그렇게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로 카메라를 부여잡은 채 진행을 했어요. 오이팩 다음에는 귀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뭔가 쓱쓱쓱 긁는 건지 뜯는 건지 하는 소리가 엄청 들렸었는데 느낌상 이건 귀에 있는 털을 제거하는 건가 싶었는데 찍은 영상을 보니 역시나 귀에 털을 긁으며 면도를 한 거였네요. 근데 귀에 털까지 이렇게 다 제거해도 되는 건가? 여하튼 그렇게 털 제모가 끝나면 귀지를 제거하는데 오른쪽은 뭐 별 느낌이 없어서 이거 나름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왼쪽은 마지막쯤에 귀지가 벽에 붙어 있었던 건지 뭔지 뭘 자꾸 강제로 뜯어내는 느낌이 나면서 좀 따가웠어요. 귀는 아무래도 좀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청소해도 되나 싶은 느낌이 좀 있었네요. 그렇게 귀 청소가 끝나면 갑자기 눈 부분만 팩을 열어 제 귀에서 귀지와 털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보여준데 아 이거 좀 뭔가 민망하더라고요. 눈에 뵈는 거 없이 찍어가지고 제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좀 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꽤 잘 찍지 않았나요? 그렇게 귀지 확인까지 하고 나면 이번엔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는데 전 여행 오기 전에 손발톱을 모두 깎고 온 상태라 뭐 깎을 게 없을 텐데도 뭔가를 깎더라고요. 제가 촬영하고 있어서 손톱은 깎지 않고 발톱만 깎아주셨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보이지 않으니 너무 바짝 깎을까봐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다듬는 것까지 해주고 하는 것 같아서 여자분들이니까 잘해주시겠지? 그렇게 네일샵 언니들 생각하며 믿었는데 숙소에 돌아와서 발톱 보고 진짜 식겁했어요. 아니 누가 발톱을 이렇게 쥐파먹듯이 깎아. 여하튼 손발톱까지 손질하고 다리 마사지까지 받고 나면 드디어 이발소 의자에서 벗어나 옆에 있는 마사지 침대로 가게 되는데 이건 엎드리라고 하는 바람에 촬영은 못했고 어깨랑 등이랑 다리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역시 이런 마사지는 언제나 좋아. 그렇게 마사지가 끝나면 침대 아래쪽에 있던 매트를 치우는데 그 아래에 세면대가 놓여 있더라고요. 캬, 공강 활용 대박이다. 그렇게 세면대 쪽으로 다시 또 누워 샴푸를 진행하는데 샴푸를 여러 번 하면서 얼굴 세안도 해주고 마사지도 같이 좀 해주면서 그렇게 모든 과정이 끝이 났어요. 화장대에는 남녀 따로따로 스킨 로션이 놓여 있었고 헤어 에센스도 있었는데 각자 거울에 있는 자리에 앉아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있으면 머리를 말려주고 에센스도 뿌려주고 빗질까지 해주더라고요. 따로 스타일링을 해주진 않아서 미용실 느낌은 또 아닌 그런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화장대에 앉아있을 때 보니까 마스카라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아서 눈이 약간 팬더처럼 꺼뭇하더라고요. 만약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발관 체험을 하러 가신다면 화장은 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름 재미와 경험삼아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발관을 나와서 반미 맛집으로 유명한 반미판으로 갔어요. 점심을 든든히 먹어서 아직은 배가 고프지 않지만 비행시간이 자정에 출발하는 거라 저녁으로 뭘 좀 먹고 비행기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반미를 사가려고 해요. 다양한 메뉴들을 보며 다이어터니까 닭고기로 먹어야 하나 잠시 생각했는데 주문하기 위해 카운터로 들어갔다가 왕새우 사진을 보고 바로 새우 반미를 주문을 했어요. 반미판은 주문을 하면 그 즉시 조리를 해서 주는데 보니까 모든 재료를 넣고 오븐에서 한 번 더 구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공간이 좁고 오븐의 열기가 왕왕 더해져서 내부가 꽤나 더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문 후 진동벨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내부 구경을 하고 싶어서 덥지만 안에서 기다렸다가 제가 주문한 왕새우 반미를 받아서 나왔어요. 저희는 체력적으로 반비행기를 밖에서 계속 기다릴 힘이 없는 커플이라 좀 아깝긴 하지만 숙소를 하루 더 숙박으로 해두고 오늘 밤 10시에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갈 거라서 반미를 포장해 리조트로 돌아갔어요. 택시기사님과도 정들었는데 아쉬운 마음과 기사님 덕분에 편하게 여행을 잘할 수 있었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약간의 팁을 드리며 마지막 인사도 나누고 숙소에서 씻고 짐도 싸고 잠깐 누워 쉬다가 드디어 사왔던 반미를 먹어봅니다. 와 이거 식었는데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새우 크기도 진짜 커서 씹는 맛도 좋고 무엇보다 소스가 약간 달콤한 맛도 나면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거 따뜻할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한 번밖에 못 먹고 간다니 너무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새우 좋아하신다면 반미판에서 새우를 꼭 드세요. 진심 존맛탱입니다.